네, 선생님 군호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한간에 이 아베 마리아가 한국 순교자들을 위해서 작곡된 곡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 전교했던 앵베르 주교님과 군호가 친구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런 얘기는 요즘 말로 하면 다 가짜 뉴스예요. 믿지 아, 마세요. 가짜뉴스. 네. 네. 사실 한국과 관련이 있는 곡은 아베 마리아가 아니라 따로 있어요. 군호는 1839년에 파리 외방전교회에서 조선으로 파견한 앵베르 주교님, 그리고 모방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이 세남터에서 순교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러나 군호는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고 이들의 천상 승리를 축하하며 그들에게 바치는 작품을 작곡하였는데, 그 곡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카톨릭 성가 284번 무궁무진새해입니다. 이 곡의 원제목은 순교자 찬가이고요. 가사 없이 군호는 연주곡으로 작곡을 했어요. 오늘 우리 한국 신자들이 애창하고 있는 무궁무진새해의 가사는 작가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순수하게 한국 순교 복자를 찬미한 내용의 가사입니다. 네. 한국 교회의 순교 성인들과 또 이렇게 관련된 곡이 있다는 게참 자랑스럽고, 작곡가 군어가 또 이런 작곡을 했다는 것이, 그럼요. 네, 우리 한국 교회 신자로서 참 뿌듯하고 네. 영광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이 무궁무진새, 네, 이 성가를 항상 들으면서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순교자 성월에 우리가 들을 때마다 오늘 이 설명 들었던 이 순간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무궁무진새,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